안녕하세요. 톡톡코인 365 여러분의 캐스터 최현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한편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담보로 한 암호화폐 페트롤을 발행하면서 화제가 됐죠.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발행한 이 페트롤은 사상 첫 법정 암호화폐인데요. 경제난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페트롤을 발행한 첫날에 7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공적인 출발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또한 자체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베네수엘라의 뒤를 이어서 이란 정부에서도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페트롤을 통해 하루 새 총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발행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보시죠. 인공지능을 접목한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릭스코인인데요. 김건영 대표가 이끄는 릭스 파운데이션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AI 접목 암호화폐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강화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익이 발생하면 보유자들이 토큰 형태로 공유하게 됩니다. 한편 릭스에 사용되는 차세대 AI 투자 머신은 국내에서 실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내에서 ICO를 금지한 것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으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공개, 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폐 광풍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던 정부가 어설픈 대책을 내놓는 탓에 암호화폐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ICO 금지에 따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이 학계와 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